건축가 김태현입니다. 네, 네, 처음 뵙겠습니다. 건축가 되겠습니다. 네. 오늘의 특별한 손님은 서정희 씨의 남자친구이자 건축가 김태현 씨입니다. 여기 4인의 식탁이라서 저는 내려갑니다. 아~ 어디가? 이들의 러브스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. 저희가 그러면 궁금한 게 많아서 하나하나 좀 까도 될까요? 드시면서 질문해도 되나요? 니네들 나가. 초대해놓고 나가라고 해? 그럼 같이 일하신 지, 그럼 만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? 그렇게 뭐 오래되진 않았어요. 예. 다만 우리 가족하고의 관계가 한 25년 된 거예요. 아, 그래요? 그 얘기 좀 해드리면 전 친가가 다 미국에 계세요. 아~ 다 이민을 가셔서 옛날에 제가 이제 보스턴에서 살 때 서정희 대표의 친가가 다 보스턴에 계셨어요. 아, 그러니까, 아 그러셨구나. 그때 이제 저희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. 전부 다. 그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친한 식구들이었어요, 제가. 그때 동주가 보스턴에서 유학을 시작을 했고 시작할 때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주말에 이모네 집 가면은 그 교회를 제가 다녔어요. 가끔씩. 그래갖고 동주는 중학교 때 기억도 나요. 진짜요? 지금 소름 돋았어. 그래 인연이 엄청 긴 거죠. 그때 중학생 때 먼저 그러면은 한 된 적이 있는 거예요. 엄마보다 내가 더 먼저 나는 거지 아저씨. 그때도 잘 몰랐어요. 동주가 먼저 알았어요. 서정희 대표가 저를 제일 나중에 알았어요. 맞아. 할머니가 먼저 알고 할머니 내가 그다음에 알고 그다음에 이모들 그다음에 동주 동천이 네. 그다음에 엄마. 엄마. 아 그럼 좀 남다르겠다. 약간 느낌이 이미 알고 계신 분인데 그러니까 사실 상상도 안 해봤고 그냥 신기하죠 어떻게 보면. 누구든 우리 가족들은 누구든 상상을 안 했었어요. 맞아. 일도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잘 맞을지도 몰랐고. 그리고 뭐 일에 관한 것도 그렇고. 제가 한국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어머니가 저도 한국에서 혼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서정희 대표도 한국에 혼자 있으니까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일할 거 있으면 같이 일도 해보고 한번 해봐라.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나고 이런저런 이제 일 얘기도 하고 사람 사는 얘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가까워졌죠. 서정희 씨가 이혼하고 5년 뒤 어머니의 팔순잔치에서 만난 김태현 씨. 건축 인테리어 일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. 일한 거는 제가 이제 좀 제안을 했어요. 아, 그리고 사실 저는 누가 뭐 이렇게 여지까지 살면서 뭘 해보자 이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. 근데 자꾸 저한테 잘한다 하면서 칭찬하고 그러니까 근데 진짜 잘해요. 잘한다. 내 마음이 갑자기 나 잘하나? 엄마가 나 천재인가? 나 천재인가 봐요. 그러면서 얼떨결에 갑자기 용기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 나 죽기 전에 한번 해보지 뭐. 제가 이거 빈말로 하는 게 전 거짓말을 잘 못하고 또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서정희 대표가 속는 사람도 아니에요. 너무나 잘하시는 거야. 그래서 이렇게 저랑 같이 이 아까운 탤런트를 묵히지 말고 저랑 같이 일을 좀 해보자. 일적으로는 지금 평가 지금 엄청 하이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여성으로서 언제쯤 이렇게 꽃피는 뭐가 있었을까? 어떤 느낌으로 또 이렇게 보자마자 반하지 않을 사람은 없겠죠, 서정희 대표 보고. 네, 맞죠. 네. 여자도 반해. 네. 아니 엄마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 보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짜증나요 지금. 아니 내가 장군처럼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 딸이 그러니까 엄마 거의 대장부 스타일이거든요. 근데 갑자기 이렇게 너무 소녀스럽게 하면은 근데 뭐 이렇게 그 젊은 남녀가 서로 만나서 첫눈에 반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되게 편하게 이렇게 서로한테 좀 스며들어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엄마가 사실 아저씨한테 의지를 되게 많이 해요. 의지를 되게 많이 하시고 예전에 이제 엄마 아프고 그럴 때도 저보다도 아저씨를 더 편애하고 오히려 나는 그거는 딸이니까 해주고 싶은데 뭔가 엄마가 너는 자꾸 허둥거리다가 뭐 깨빡치고 이런다고 저리 가 있으라 그러고 그건 내가 뭐 듬직해서 이런 게 아니고 네, 네. 일이 계속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가까운 거리에 항상 있었어요.
그러다 보니까 저랑 이제 병원을 가는 일들도 이제 잦았고. 유방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게 된 서정희 씨. 김태현 씨는 한결같이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. 보호자로 스며드신 케이스가요? 일로 스며들고 보호자로 스며들고 여러 가지로 스며들었는데 우리는 스며든지 모르지.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게 네. 이렇게 가까워. 그러니까 그게 더 좋지. 그게 좋지 더. 그러니까 대화할 때 뭐 둘이 뭐 사랑을 꽃피우는 얘기 막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. 우리 계속 일 얘기. 일 얘기야. 저 벽을 아니야. 무슨 색깔로 바꿀까? 안돼, 저 색 틀렸어. 오늘 빨리 자재 사러 가자. 그리고서는 자재 사러 가야 되고. 암투병을 회의로 이겨냈어. 그러니까 저는 암투병을 프로젝트와 함께 이겨낸 분이에요, 이분이. 와. 그래서 그 암투병 과정 중에도 제가 옆에서 이렇게 좀 보니까 아무리 일이 바쁘면서 암투병을 해서 잊어버렸다고는 하나 그게 사람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. 의기소침하게 되고 내가 암인데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하기 시작하면 또 계속 묵상을 하게 되잖아요. 어느 순간에는 이제 좀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암에 대한 묵상을 좀 길게 좀 하고 있는 시절이 좀 있었어요. 암투병기 뭐 이런 거 많이 올라오잖아요. 그거를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. 맞아요. 그러면서 되게 디프레스 되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그때부터 일을 더 시켜. 더 빡세게. 난 생각 못해요. 네. 암투병기도 보지 못하게 그냥. 일을 이만큼씩 갖고 와, 이만큼씩. 일부러 많이 시켜. 더 빡세게 하면서 이겨냈어요. 평소에는 좀 어떻게 데이트를 좀 하세요? 이제 우리 여기서 뭐 현장까지 또 현장에서 사무실까지 둘이 스쿠터 타고 막 다녔어요. 이 동네를 막 그렇게. 겁도 없다 진짜. 와. 일생에 많이 없어졌어. 아니 나는 그런 일이 없잖아 그거. 동주야. 엄마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. 그런 경험을 한 게 너무 익사이팅하고. 둘이서 스쿠터 데이트. 스쿠터 타고 또 로드 사이클 타고. 서로 건강해야 오래 일을 하겠잖아요. 그래서 같이 좀 하는 스포츠를 좀 하나씩 좀 늘려가고 있어요. 몇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? 저요, 같이 한 거는 등산, 그다음에 자전거, 또 뭐 했죠? 수영도 시작했고. 수영도 가르쳐줘. 맞네, 수영은. 수영도 우리 엄마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어머니랑은 저랑 먼저 친했잖아요, 서정희 대표. 아, 그럼요. 먼저 친했기 때문에 어머니랑 같이 이제 그 같은 목욕탕을 가요. 저는 물론 남탕으로 들어가죠. 그러셔야죠. 그 목욕탕 사우나 밑에 스포츠 센터가 있어요. 그래서 셋이서 거기 내려와서 같이 운동하고 수영하고. 어떤 때는 둘이 수영하고 저는 안 해요. 두 사람은 건강과 사랑을 함께 키워나가고 있습니다. 그 저랑 같이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액티비티를 조금씩 이제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뭐 이쪽에도 좀 탤런트가 있고 저쪽에도 탤런트가 있고 조금씩 다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근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용기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더 하게 되고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도 용기를 내서 이제 먹어보고 지금은 저보다 더 잘 먹어요. 그런 것들을. 다 잘 먹지. 그런 정신이 원래 있었던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됐어요. 좋은 영향이 서로에게 있네요. 당신의 식탁에 초대해보세요. 나도 몰랐던 나를 만나는 시간.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 식탁.